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라는 태명처럼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귀한 생명 노아를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태중에서부터 출산 후 지금까지 항상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여러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노아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노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믿음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신실하고 정직하며 교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품을 주시고 서로 중보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부모로서 말보다는 저희 삶으로 자녀에게 본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양육하며 하나님께 노아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노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헌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부와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마 헌하식 우리 교회 제일 많이 하는 헌하식 중에 하나일 텐데 헌하하는 애가 자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헌하의 초점 부모에게 있다는 것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자녀의 헌신이 아니라 부모의 헌신입니다. 우리 아빠는 손을 들고 두 분은 제 질문에 두 가지 질문에 동의하시면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여러분의 자녀 김노아가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노아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서약하십니까? 아멘. 김원영 박인혜 부부는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릴 적에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부부가 노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촉구하는 일에 교회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약속하십니까?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오늘 헌화되어지는 김노아는 이 가정의 자녀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라고 노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옳은 길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가르치는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헌화증서 김원영, 박인혜 부부는 2017년 7월 2일 자녀 김노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화 예식을 가졌습니다.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 최병락.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걸 두고 꿈에도 모를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신 함께 노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에 귀한 생명 노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사오니 노아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온유함이 온 지면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어두워진 세상에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노아에게 응답되어져서 좋은 부모를 믿음의 부모 만났으니 이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노아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시며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리가 없는 세상, 어두워진 세상에 밝은 빛처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아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부모의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자녀에게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노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축하합니다. 잘 믿음 안에 키우시기 바랍니다.